안녕하세요. 영희살롱의 영롱입니다. 오늘은 네일 케어 제품을 준비해봤는데요. 컬러랩에서 셀프 네일을 하면서 손상이 된 손톱에 도움을 줄수 있는 케어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1편으로 세럼과 스트렝스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컬러랩의 네일 토닉 펑거매드 세럼입니다. 스티커와 팁으로 인해 두꺼워지고 바스라진 변색 손톱을 위한 세럼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전성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용법, 도포시 주의사항, 사용시의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손톱의 보습막을 형성하는 펩타이드, 글리세린과 변색 손톱 예방을 돕는 약모밀 추출물이 함유된 수분 제형의 세럼이라고 합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볍고 그립감도 좋고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 굉장히 편한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용량은 5ml입니다. 폼이 안 누릴까? 돌리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끝이 브러쉬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손쉽게 내용물을 바르실 수 있어요. 처음에 제품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누르니까 보이시죠? 이렇게 내용물이 나왔거든요. 그냥 완전히 물을 만지는 느낌은 아니고 보습 성분이 느껴지는 약간 스킨으로 따지면 콧물 제형 스킨? 아주 가볍게 바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제품입니다. 여러 번 문지를 필요도 없이 흡수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일 토닉 울트라 스트렝스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품은 두 가지가 들었고요. 살짝 밀키한 느낌의 제품이 스트렝스너, 손톱 강화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젤 세럼이라고 해서 수분 에센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제가 손톱을 지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젤을 완전히 제거한 거는 한 7, 8개월 만이거든요. 요즘에 드립오프를 하고 있어서 베이스를 남겨놓은 채로 항상 아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한 7, 8개월 동안 속오프를 하지 않고 계속 아트를 했어요. 제가 전에 폴리젤 했던 부분이 좀 남아있어서 이렇게 손끝 쪽으로는 젤이 살짝 남아있어요. 자, 이제 제품을 바를 건데요. 기본적인 순서로는 이 세럼을 발라준 후에 이 손톱 강화제 스트렝스너를 바르면 되는데요. 이때 손톱에 수분감을 더하고 싶다면 이 두 단계 사이에 이 아쿠아젤 세럼을 발라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수분감을 더하고 싶을 때는 세럼 바른 후 아쿠아젤 세럼 바르고 마지막으로 스트렝스너 발라주시면 됩니다. 아쿠아젤 세럼 발라보도록 이름답게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 젤리 같은 그런 몽글몽글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컴퓨터 타자를 쳐야 된다든지 바로바로 이렇게 손을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흡수도 빠르고 뭔가 이렇게 미끈미끈한 유분막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 거 좀 싫어서 자주 못 바르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울트라 스트렝스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강화제니까 뭐 그렇게 예쁘게 바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손톱 강화제는 한번 바르고 뭐 다 지워질 때까지 그냥 놔두시면 손톱이 좀 변색될 수 있거든요. 노랗게 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2, 3일에 한 번씩 위에다 덧바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똑같이 덧바르시면 돼요. 그렇게 2, 3일씩 덧바르시다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리무버로 지우고 이제 이 단계를 다시 처음부터 세럼과 뭐 중간에 아쿠아젤 세럼 바르시고 이 스트렝스너 다시 발라주시면 됩니다. 지우실 때는 일반 매니큐어 지우시는 이런 리무버 이런 제품으로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럼은 이제 손을 하루에 몇 번씩 자주 씻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수시로 덧발라주시면 됩니다. 제품을 바르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한 몇 분 지난 것 같아요. 이런 손톱 강화제가 뭐 한두 번 바른다고 해서 손상된 손톱을 완전히 치료를 해주는 역할은 하지 않지만 손톱이 얇고 잘 부러져서 좀 기르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께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꾸준하게 사용하셨을 때 효과를 더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제품도 적어도 2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심하게 변색되고 바스러지는 손톱 좀 더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손톱의 턴오버 주기가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은 꾸준히 사용하셔야 좀 손톱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컬러랩의 손톱 케어 제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흡수도 빠르고 좀 유분막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수분감을 제공하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었고요. 로션이나 크림 타입보다는 좀 더 가볍고 산뜻한 그런 제품을 선호하신다면 한 번쯤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시작 부분에서 제가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었는데요. 컬러랩에서 감사하게도 제품을 하나씩 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강화제와 젤 세럼이 같이 포함된 세트를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아래 댓글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손톱 고민? 또 평소에 네일 케어 제품으로는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선택해서 이 제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컬러랩 영상도 이벤트 있으니까 두 번째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